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 곳 주민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욕바로 내려갔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그는 여호와를 피해 도망하려고 뱃삭스를 주고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다에 강한 바람을 보내 폭풍이 일게 하심으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지었다. 이때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장이 그를 보자 고래고래 소리쳤다. 당신은 어째서 이런 때에 잠을 자고 있소?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해줄는지 누가 알겠소? 그때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 알아보자 하고 서로 말하며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요나가 뽑혔다. 그러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도대체 못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느 나라 사람이오? 그때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며 자기가 여호와를 피해 도망치고 있음을 그들에게 밝혔다. 그러자 선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당신이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소? 하였다. 폭풍이 점점 더 무섭게 휘몰아치자 선원들은 요나에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소? 하고 물었다. 그때 요나가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 내 탓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하였으나 점점 더 사나운 파도가 밀어닥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우리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었다. 그러자 성난 바다가 즉시 잔잔해졌다. 이것을 본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를 섬기겠다고 서약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고기 뱃속에 있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셨으며 내가 무덤과 같은 곳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였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으므로 물이 나를 두르고 주의 큰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덮쳐 내가 바다 깊은 곳이 빠졌을 때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내려가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으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였더니 성전에 계시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무가치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주의 자비를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서약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토해내었다. 여호와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한 대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라.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대단히 커서 한 바퀴 도는데 걸어서 3일이나 걸리는 큰 성이었다.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40일 후에는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굵은 삼베옷을 입었다.
그 소문을 들은 니느웨 왕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삼베 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그리고서 왕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런 조서를 내렸다. 이것은 왕과 대신들의 명령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체 먹을 것을 입에 대서는 안 되며 물도 마셔서는 안 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삼베를 걸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각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악을 버려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분노를 거두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선언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데 대하여 요나는 기분이 언짢아 분개하며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가 성낼 만한 이유라도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나는 성에서 나가 성동편에 초막을 만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하였다. 초막이 시들자 여호와 하나님이 박덩굴을 자라게 하여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심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나는 그 박덩굴 때문이 대단히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덩굴을 씹게 하심으로 그것이 곧 시들어 버렸다. 해가 떴을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자 요나는 머리 위에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로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는 죽고 싶어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겠다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박덩굴에 대하여 화낼 만한 이유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화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피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말라 죽은 그 박덩굴도 측은하게 생각하였다. 하물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고 수많은 가축도 있는 이 큰 니느웨성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